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1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첫 시간입니다. The Call of Jeremiah. 예레미야의 부르심. 예레미야를 부르심이죠. 예레미야 1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대부분 슬픔의 사람,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구구절절 그가 얼마나 애통해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하박국 선지자 또 요나 선지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 한 사람이 아니라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터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감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의하다가 또 동의하지 않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는 다른 성경에도 있죠. 특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에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심판했으며 하셨으며 또 앞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는 이제 바룩이라는 이제 대피가가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 책을 쓰게 했죠. 예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을 거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룩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적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제 여호야김인가요? 네, 제가 정확하게 시드기야인지 여호야김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한장한장 읽을 때마다 칼로 도려내서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다시 한번 또그 예레미야가 전달해 준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적죠. 일단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그렇게 막그 이스라엘이 반겼던 유다가 반겼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죠. 많은 핍박을 받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순서대로 전달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순서대로 전달했지만 바룩이 그것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서술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의 그런 성격과 그리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면서 예레미야라는 책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 안에 담겨진 그런 말씀들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저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유다가 그 경고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여느 다른 예언서와 뭐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The words of Jeremiah, son of Hilkiah, one of the priests at Anathoth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 힐기야는 베냐민 영토에 있는 아나돗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인 그런 힐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The word of Yahweh came to him in the 13th year of the reign of Josiah, son of Amon, king of Judah, and through the reign of Jehoiaki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down to the 5th month of the 11th year of Zedekiah, son of Josiah, king of Judah, when the people of Jerusalem went into exile.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된그 때와 그가 언제까지 예언을 했는가, 그런 그 시간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때는 유다 왕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때 예언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킴이 다스리는 것에 걸쳐서, 그리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의 11번째 해에 다섯 번째 달까지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던 때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때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때에 대한 시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40년 동안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상대적으로 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주 귀하지만 아주 무거운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4절부터 7절입니다. Yahweh gave me this message.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I knew you before I formed you in your mother's womb. 나는 너를 너의 어미 그 자궁 속에서 너를 빚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and appointed you as my prophet to the nations.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따로 구분했으며, 그리고 너를 그 민족들에게 나의 예언자로서 임명하였노라. Oh, Sovereign Yahweh, I said, Oh, 주권자이신 여호와시여,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an't speak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해 말할 수 없습니다. I'm too young. 저는 너무 어립니다. Yahweh replied, Don't say I'm too young.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다라고 말하지 마라. For you must go wherever I send you and say whatever I tell you. 이는 너는 내가 어디를 보내든 가야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무엇이든 말해야 하기 때문이라. 8절부터 10절입니다. Do not be afraid of them.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declares Yahweh.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Then Yahweh put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셔서 내 입을 만지셨습니다. And Yahweh said to me,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See, I have set you this day over nations and over kingdoms to pluck up and to break down, to destroy and to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날 민족들 그리고 왕국들 위에 너를 세웠노라. 목적은 뽑아버리고 잡아뽑고 또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뒤집어버리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심기 위함이다.
앞에 pluck up, break down, destroy, overthrow는 다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이 끝난 이후에 다시 to build, 재건하는 거죠. to plant, 다시 심으시는 겁니다. 네. 심판의 말씀, 그것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 또 그렇게 성취가 되죠. 11절과 12절입니다. And the word of Yahweh came to me asking.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Jeremiah, what do you see?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I see a branch of an almond tree, I replied. 내가 대답하기를,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You have observed correctly, said Yahweh.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잘 정확히 관찰하였도다. For I am watching over my word to accomplish it.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 내 말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아몬드란 뜻은 wakeful, 자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And the word of Yahweh came unto me the second time, saying,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at seest thou? 너는 또 무엇을 보느냐? And I said, I see a seeding pot.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끓고 있는 그런 냄비가 보입니다. And the face thereof is toward the north. 그리고 그 냄비의 얼굴이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북쪽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뭔가가 부정적인 것이 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죠. Then Yahweh said unto me.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Out of the north an evil shall break forth upon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북쪽으로부터 악이 이 땅의 그런 거주민들, 모든 거주민들 위에 터질 것이다. 악이 북쪽에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바벨론 조국을 가리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For behold, I'm calling all the families of the kingdoms of the north, declares Yahweh. 이는 보라, 여호와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북쪽에 있는 모든 왕국의 가족들을 부르고 있다. 부를 것이다. And they will come and place each one of them His throne at the entrance of the gates of Jerusalem. 그리고 그들 각각이 와서 자신의 보좌를 예루살렘의 성문 입구에 둘 것이다. And against all its walls around and against all the cities of Judah. 그리고 그 모든 성벽을 대적해서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을 대적해서 그렇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And I will pronounce my judgments against them concerning all their wickedness, since they have abandoned me and have offered sacrifices to other gods and worshipped the works of their own hands. 그리고 나는 내 심판을 그들을 대적해서 선포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악함과 관련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손으로 한 그런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심판의 이유죠. 17절과 18절입니다. Now get ready. 그러니 지금 이제 준비해라. Stand up and tell them everything that I command you. 그리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Do not be intimidated by them or I will cause you to cower before them. 그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Today I'm the one who has made you a fortified city, an iron pillar and bronze walls against the whole land, against the kings of Judah
its officials, its priests, and the population. 오늘날 내가 바로 너를 강한 요새로 만든 그런 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런 철로 된 기둥, 그리고 청동으로 된 벽, 그런 그온 땅을 대적해서 그러한 강한 것으로 너를 만든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대적해서? 유다의 왕들을 대적해서, 유다의 관료들을 대적해서, 유다의 제사장들을 대적해서,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예. 예레미야가 다른 이방 민족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자기 동족을 대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세우셨다는 거죠. 왜?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제 그런 심판의 말씀을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19절입니다. 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never prevail over you. 그들이 너를 대적해서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Since I am with you to rescue you. 이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함께함이기 때문이라. This is Yahweh's declaration.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라. 아멘.